저희 i3 시스템은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센서 전문으로 개발,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그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낮이나 밤이나 똑같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열을 감지해서 보는 적외선 센서를 중심으로 엑스레이 센서까지도 그 담당을 하고 있는,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저희 i3 시스템에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거는 이 320x240의 영상 화소수를 갖고 있는 적외선 검출기입니다. 현재 K1 전차와 TAS-1 포병 관측 장비에 약 천여 대 이상의 누적 납품 대수를 가지고 있고, 영하 193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냉각이 필수인 그런 센서입니다. 전방 수킬로미터 이상의 바깥에 있는 물체까지도 정확하게 식별을 해낼 수 있으며, 날씨의 유무나 또 빛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열광 상태에서도 물체를 받아볼 수 있는, 관측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.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열 원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적외선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영상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, 일반 디지털 카메라나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센서, 가시광 센서와 똑같은 개념이지만 적외선 대역에 반응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